자, 그래서 첫 번째로 뭐 ND 필터라고 하는 필터를 좀 소개해 드리면, ND 필터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빛을 줄여주는. 그래서 뭐 필터를 좀 보여드리면, 자, 얘가 ND 필터라고 하거든요. 이게 이제 시커먼. 그래서 이제 한낮에도 장노출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드는.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. 그래서, 그러면 물 사진이면 그쵸. ND 얼마 정도예요? 이 정도면 ND 한 400? 예. 그러니까 그이 ND의 값은 그 주광 하에서 내가 있는 장소마다 빛이 다 틀리잖아요. 예, 빛의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수치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. 그때 빛의 상황에 따라서 있는 부분이고, 지금처럼 자, 이 ND 필터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는 어떤 그 빠른 순간을 캐치할 수는 있죠. 한낮에는 셔터 스피드 확보가 되니까요. 뭐 4,000분의 1초, 8,000분의 1초 해갖고 물방울 튀는 느낌까지 다 잡아낼 수는 있는데,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한낮에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래갖고 아, 이런 느낌의 촬영을 좀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바닷가에 물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느낌들도 그냥 잔잔하게 쫙 퍼지게 하는, 시간을 담게 해주는 필터가 ND 필터이고요. 저런 정도면 셔터 스피드 어느 요게 정도? 한 1초 정도, 예, 1초 정도 했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초를 늘리면 늘릴수록 ND 값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둡습니다. 예,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이제 덜 어둡고요. 다음이 이제 ND 그라데이션 필터라는 거죠. 풍경사진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필터이죠. 아까 ND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풍경을 찍을 때좀 이색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필터라면, ND 그라데이션 필터는 특히나 빛이라는 부분을 표현해낼 때, 자,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가 그 인간은 갖고 있지만 카메라가 못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. 이 빛의 명암비에 대해서 밝은 부분에서 좀 어두운 부분까지 인간의 눈은 다 보거든요.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못해요. 예. 그래서, 밝은 일출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 이 밑에가 시커멓게 나오고요. 요 밑에를 살렸더니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. 자, 이런 환경에서 일출이나 일몰,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ND 그라데이션 필터라는 게 이제 이 필터입니다. 이런 필터예요. 이런 필터인데 얘는 이제 홀더라고 하고요. 얘는 이제 뭐 사각 ND 필터고.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좀 보여드리면,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이렇게 비춰보시면 더잘 보이겠죠. 강한 부분과, 자, 빛이 밝은 부분을 상단에서 빛량을 줄여주고,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그대로 빛이 투과되게끔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좀그 극단적인 빛 상황에서 빛의 양을 먼저 미리 필터해서 조절을 해주는. 어떻게 보면 풍경 사진 쪽 찍을 때는 필수. 예, 필수. 예, 일몰 일출 부분도 있고, 일반적으로 이제 좀 빛의 대비가 많이 크게 생기는 장소들. 내가 어디 뭐 실내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창가로 햇살이 너무 팍 들어온다거나, 뭐 이런 환경들에서 충분히. 예, 그다음에 뭐 역광 촬영할 때도 보통은 하늘이 날아가죠. 태양이 있어서. 예, 그 부분을 또 잡아줄 수가 있는 필터죠. 근데 내가 이제 비싸요. 다들. 카메라 장비는 좀 비싸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, 아, 저 필터를 쓰면은 베스트인데,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면, 삼각대를 놓고 찍으시면 돼요. 삼각대를 놓고, 노출은 이제 예전에 브라케팅 촬영이라고 하거든요. 지금은 이제 ATDR, 바디에 이제 ATDR 기능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언더, 적정, 오버를 찍어서 이 세 장의 사진을 믹싱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명암비가 조금 부드럽게 이제 완성해주는. 예. 대신에 그건 이제 삼각대를 꼭 거치를 하고, 그래서 노출 밝은 데 찍어서 한컷 찍고, 어두운 데 찍어서 한컷 찍어서 그 두 사진을 이제 포토샵 레이어를 가지고 믹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요 부분이 이제 그, 이따가 사진 화장법, 풍경 사진 화장법 쪽에서 좀 설명을, 레이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. 자, 마지막이 이제 CPL 필터입니다. CPL 필터는 제가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. 이제 하늘을 좀더 파랗게 만들어준다. CPL 필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, 자,
빛은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난반사돼서 비치죠. 그 빛을 한 방향으로만 받게끔 해줘요. 한 방향으로만. 예. 그래서 CPL 필터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, 이 앞에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. 예.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의 방향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근데 단순히 얘가 하늘을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쓴다? 그건 아니란 말이죠. 얘 또 주 기능 중에 하나가 반사라고 했죠. 반사. 빛의 각도를 한 방향으로. 자,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. 자, 유리라는 재질은 반사 재질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거를 다 비춰내죠. 자, CPL 필터를 활용했을 때 그 주변에 비친 것들을 지워낼 수가 있어요. 촬영 각도가 각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. 그래서 뭐 이런 촬영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쇼윈도라든지 거리 풍경을 찍는다든가 했을 때 막 그 거리에서 막 다 반사되고 하잖아요. 하거나 뭐 한낮에 어떤 그 연못에 그 붕어들, 잉어들이 막 다니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빛이 세서 안 보여요, 안에가. 물고기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CPL 필터를 활용하시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좀 선명하게 육안으로 보면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필터입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좀 먼저 좀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필요한 필터 세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나 CPL 경우는 이런 반사들 지우는 거는 포토샵에서 얘 지우려면은 모르겠어요. 고수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라도 지우실 텐데 상당히 힘들죠. 이제 찍을 때 이렇게 잘 찍어놔야 여기에서 조금 비친 것만 좀 지워내면 얘는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.